언제 입대하는데? 화요일날. 어떡하니, 더운데 고생이서. 엄마랑 아빠는 기분 심란하시겠네. 본인은 어때? 죽을 맛이야? 어떡하니? 요즘 몇 개월이라 그랬지? 1년 6개월이야. 1년 6개월밖에 안 돼? 네. 후딱한데. 너무 서러워하지 마. 남자라고 특혜를 주는데. 그럼 특혜는 안 줬으면 좋겠지? 어쨌든, 군대 가면 떨어지는 낙엽으로 조심하라 하더라고. 건강 조심하게 해야 돼. 안 해줬어? 뭐 먹고 가야 되나? 친구들이랑 밥 먹고 왔어. 그래? 친구들 혹시 제대한 애들 있나? 아니, 아직. 그래? 몇 번째 가는 거야? 친구들 중에 빨리 가는 거야? 늦게 가는 거야? 늦게 가는 거예요? 어때? 공부하다가? 부르시네요. 부응하려 가는 거야? 시간 뭐 연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잘했다. 어차피 할 일이면 빨리 하고 와야지, 그치? 지금 몇 살이에요? 21살. 아유, 좋은 청춘에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돼? 억울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하지? 어때? 억울한 것 같아? 그렇진 않지? 이름을 사는 거예요? 육군으로 가나? 육군으로 가는 건가? 예, 육군. 어디로 가요? 대구요. 대구까지 가, 여기서? 예. 논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뭐, 가까운 의정부 뭐 이런 데도 안 가고, 왜 이렇게 멀리 가? 예?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냥, 잘 가고. 동생이 형 없어? 형 없어요. 형이 있어? 형은 뭐라고 그러지? 없어요. 형은 갔다 왔을 거 아니야? 예. 겁주고 그러나? 무섭다고? 아, 네. 그러지 않지? 별거 아니라 그러지? 하고 보면 별거 아니야. 1년 6개월? 1년 8개월도 아니고 1년 6개월이야? 너무 빠르다. 이제 가는 사람한테 빠르다고 말해서 미안한데. 주위에 친척들한테 용돈 많이 받았나? 예, 적당히. 적당히 인사 다니고 했어? 아, 네, 그렇지 그렇진 않죠? 근데 어떻게 용돈이 다니지? 그냥 만나는 사람. 그래? 청상계 머리 어디서 잘랐어요? 저기 아래에서. 밑에? 네. 너무 바빴구나. 네, 타는 나요. 바빴네. 아줌마가 알아서 멋지게 잘라주지. 그냥 보이는 대로 다닌 거야? 다다음 주 어디로 가는데? 강원도로 가는데. 그래? 그거 어떻게 그렇게 나눠주지? 같은 주소 아니야?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랜덤이라고 생각해요. 뭐래? 먼저 가는 친구 구경하는 기분이 어때? 씁쓸하네요. 응? 씁쓸해요. 본인이 눈물 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렇게 뒷머리를 잘랐는데 멀쩡히 잘 있더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위에 머리 자르니까 눈물 뚝뚝 떨어지는 생각도 있었어. 그때는 2년 6개월인가 뭐 이럴 때야. 그때 비하면 1년 줄었네. 공부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 네. 언제 다닌다가?
위에 밀밀이로 따로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듣고. 그런 거 못 듣고 그냥 짧게만.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가면 80 민다 하더라고. 어떤 친구는 반품을 세 번이나 받아서 오는 애도 있었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얘기? 가서 군대에서 안 받아줘갖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친구는 군대에서 안 불러줘서 못 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 왜 그런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도 가지지도 않고. 신기하더라고. 주위에는 그런 상황 없어? 네? 주위에는 친구들 가고 싶은데 네. 못 가거나 뭐 그런 친구는 없냐고. 네. 없던데? 없어? 3년이나 기다리는 친구도 없어. 2주 후에? 2주 후에 가면 친구도 밀어야 되겠지, 그때 되면? 아예 같이 뚜엣으로 밀지? 그때 되면 길겠지? 그렇죠. 또 다시 밀어야 될 거야. 지금 빠방 밀어놔도 더 숱이 많아가지고. 여자친구는 정리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게 됐어? 네? 어떻게 하게 됐어, 여자친구? 없어요. 없어? 정리할 것도 없어? 네. 다행이다. 요즘 군대 가면 남자들은 제대하고 와도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네. 복한년이라고 버린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 어? 기다리고 있으면 복한년이라고 버린대. 그러면 어떨까? 네. 그만큼 여자가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기다려주니까. 얼마나 독하면 기다리나 하는데. 꼴인데? 여자가 참, 남자가 나와서 참대. 아니, 정리할 여자도 없이 심심하겠다. 네. 울어주고, 막, 애원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깔끔하게 좋아? 잘 부르겠어. 여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 네. 맛있구만. 군대 갔다 오기 전과 일단 군대 사기 갔다 온 후에 마인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잘못 자르고 하면 다시 또 자른다고 그러니까. 아들들 옆에서는 우리나라를 못 지키니 그래서 아들 가진 엄마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큰 소리 치는 거겠지? 네. 아들 가진 엄마들이 큰 소리 치는 거 알아? 아니 몰라? 그래도 아들 가진 엄마들이 아직까지 큰 소리 치더라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이렇게 멀쩡한 아들들은 1년 반씩이나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통일을 시켜버릴까? 안 될 것 같은데. 왜? 김정은 때문에. 김정은 있을게요, 사이코라? 아니, 자기 욕심, 아, 자기 권력 지키려고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권력을 뺏기려고 절대 안 그러겠지? 네. 우리나라 권력 다툼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치? 네.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잘 있고 네. 엄마 보고 싶으면 자주 전화하고 한다며. 네. 그치? 건강하게 잘 있다가 돌아와요. 네.
아줌마가 나라 잘 지키고 오라고 50% 할인해서 비말비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